추워. 여기 바라보지 말고 출발하면 이제 찍어봐야 돼. 출발하고 앞을 봐야 돼. 여기는 발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있는 거니.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엉덩이 대고 그 다음에 피달리. 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내시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지금 여기는 초안산인데요, 여기에 내시들의 무덤이 많다고 해서 이쪽으로 한번 오늘은 탐방하러 왔습니다. 흔히 내시라고 생각하면 다들 아시죠? 고자, 다들 이제 고자라고 생각하죠. 그 당시 내시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 공무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왕 옆에서 중요한 임무를 보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목도 잘려진 이런 이제 동상과 무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목이 잘려진 석상이 많네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버려진 채 이렇게 이제 방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내시와 금묘의 모도 같이 이제 묻혀 있습니다. 이 내시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환관으로 불리었고, 그때는 이제 고자는 아니었고 능력이 아주 출중한 그냥 문관이었다고 그렇게 전해드려오고 있는데요. 고려시대 때는 내시와 환관이 있었는데, 내시는 그냥 일반 문관이었고 환관이 이제 거세가 되어서 궁안의 일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 와서 내시와 환관의 의미가 같아져서 그렇게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약간 내시의 모양을 한 이런 석상도 보실 수가 있네요. 이 산을 돌아다니는데 약간 숨은 묘지 찾기 같아요. 여기 새벽에 오면 정말 무서울 것 같네요. 귀신이 바로 튀어나올 것 같고 지금도 조금 오싹하네요. 여기 있는 석상들은 목이 잘렸는데 다시 붙인 것 같네요. 이렇게 누군가 이 묘지에다 사탕을 이렇게 올리고 갔네요. 조선시대 내시들은 아무래도 궁 안에서 일해야 됐기 때문에 궁녀들과 이제 눈이 맞을 수도 있어서 거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선천적인 거세든 후천적으로 거세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세된 자만이 이제 내시가 될 수 있었는데요. 조선 태조 때 세자의 아내와 내시와 간통을 했다고도 그렇게 이제 알려지는데요. 내시들 중에서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이제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고통과 출세를 맞바꿨죠.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네요. 그 당시 내시들은 결혼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부인도 있었고 직계는 아니지만 양자를 둘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라고, 뭐 그렇게 해도 이제 뭐 제 생각에는 행복하게 뭐 살았을진 모르겠네요. 내시들은 자기들의 고환을 잘라서 약물단지에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죽은 후 다시 고환을 몸에 접합시켜서 땅에 묻어야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속설이 또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 무덤 안에 약물단지도 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또 되네요. 여기 초안산 밑에 석상의 형태가 잘 남아있는 4시의 석상이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 참 못 보는 것이 참 아쉽네요. 내시들은 조선시대를 지나 갑오개혁 이후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시들이나 궁인들의 무덤의 특징이 서쪽을 향해 누워있다는 것인데요. 아마 죽어서까지 이 서쪽이 경복궁이 있는 쪽인데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뭐 충성을 다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초안산 탐방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